롤로노아 조로 풍변화. 현재 폼이 미쳤다는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조로는 초창기에는 정말 지금에 비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에 들어가자면, 조로는 시모츠키 마을에서 태어나 코우시로의 도장을 다니며 검술을 단련하는 한창 미래의 꿈나무였습니다. 이때부터 재능이 남달라서 동년배는 물론이고 어른 문화생들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죠. 하지만 코우시로의 딸 쿠이나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도류로 싸웠는데 쿠이나가 11살이 되던 해에 2000전 2000패를 기록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쿠이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그녀의 아버지 코우시로가 조로에게 쿠이나의 검 화도 일문자를 주게 되면서 조로는 화도 일문자를 입에 물어 본격적으로 삼도류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이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강의 대검호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죠. 그 후 헤르메포에게 잡힌 조로는 루피가 검을 갖다주면서 해군을 상대할 때 그 멋진 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돌아 삼도류로 검을 막는가 하면 마지막 목원을 막타쳐서 이겨버렸죠. 그리고 버기의 부하 캐버디를 상대할 때 도깨비 참수로 쓰러뜨렸고 알라바스타에서 크로커다일의 회사와 싸우는데 크로커다일의 오른팔격 미스터 원과 대결이 붙었습니다. 이때 미스터 원과 싸울 때 진가를 발휘했는데 죽음의 경지에서 사물의 호흡을 깨닫고 그 유명한 사자의 노래를 시전하면서 폼나게 승리를 쟁취하면서 동시에 강철을 뵐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섬에서는 참격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브라함을 36번뇌봉으로 쓰러뜨리고 더 나아가 오움과 싸울 때 더 큰 108번뇌봉으로 오움의 검을 부셔버리고 쓰러뜨렸습니다. 그 다음 애니에스로 비편해서 루피 일행 대부분 전투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조로는 카쿠와 대결해서 육식의 힘에 밀리게 되지만 탑을 베어버리는 참격인 카쿠의 최강의 남각주단을 귀기 구도료 아수라 일문으로 참격을 없애버리고 카쿠를 쓰러뜨려 레전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릴러바크에서 과거 와노쿠니의 도신이었던 류마의 시체와 싸움을 했습니다. 류마는 이때 브룩의 그림자가 들어가 브룩의 전투력과 류마의 강한 육체를 더한 그런 캐릭터였죠. 처음에는 서로 막상막하의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조로가 상공에서 떨어지며 적을 베는 기술 일도류 비룡화염을 사용해 류마에게 발화를 일으켜 승리했죠. 그리고 흑도 슈스이를 물려받게 되어 파워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년 후 루피 일행들은 각자 스승님에게 수련을 받아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으며 그렇게 애먹었던 파시피스타를 가볍게 물리치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밀짚모자 일당들은 예전의 전투력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대가 되는 분위기 속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말 궁금하였죠. 처음에는 거대 크라켄과 대결해서 육도의 갈림길로 그 거대한 다리를 순식간에 자르는 모습을 보여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호디 존스와 대결에서는 마치 루피의 느려처럼 호디의 격수를 칼 손잡이로 가볍게 막는 모습을 보여 견문색도 뛰어나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었고 바다에 있을 때도 어인 호디의 상대로 순식간에 사자의 노래로 한 번에 썰어버려 완승을 거두었죠. 그 다음 호디를 루피에게 맡기고 같은 검사 효조를 상대로 너무 쉽다며 지루함과 동시에 연옥 도깨비 참수로 문어 스케를 만들어버려 폼이 미쳤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어인섬이 끝나고 펑크하자드 편으로 넘어가 용을 상대로 그 코랑이 사냥을 이용해 용의 목을 그냥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용이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타시기가 모네와 대결해서 한참 발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로는 이런 말을 하면서 모네에게 다가갔죠. 하나 묻겠다며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맹수를 만난 적이 있냐며 난 없다고 말하자 모네는 기백 공포에 휩싸였는지 움직이지 못하면서 조로의 신기술 대진감을 사용해 명장면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때 무장색 패기는 쓰지 않아 모네는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타시기가 마무리를 하여 타시기와 조로의 승리로 거두었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드레스로 자편에서는 조로와 피카의 대결이었는데 피카의 바위바위 열매의 메커니즘을 눈치챈 조로가 1080번뇌봉으로 처음으로 피카에게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피카의 변칙적인 패턴에 말려 쉽사리 데미지를 주지 못하였죠. 그렇게 패밀리의 간부들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자 피카는 조로를 구석으로 몬 다음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 거인으로 변해서 리쿠 국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고민했는데 여러가지 작전이 있었지만 하늘을 날아 녀석을 마구 베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가 막힌 작전에 스스로에게 감탄한 조로는 킹펀치를 발사하려는 엘리자벨로 2세를 2분 기다려 라며 저지한 뒤 곧바로 주변에 있던 올럼버스에게 부탁해서 사람을 탄환처럼 투척하는 그의 기술 제독 킬러볼링으로 마치 투포환처럼 피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피카를 향해 날아가면서 무장색 패기로 자신의 검을 모두 흑도로 만든 조로는 삼도류 비기 1대3천 대천세계를 사용해서 거인족을 아득히 능가하는 피카의 바위거인을 잘라서 공중에 띄워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피카의 암석 분신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쫓으면서 피카를 공중에서 궁지에 몰아넣었죠. 조로의 노림수대로 도망칠 지면이 사라진 피카는 전신에 무장색을 두른 본체를 드러냈습니다. 피카는 패기를 두르면 베일 턱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자신을 웃도는 패기를 가진 조로의 3천세계를 맞고 쓰러지고
바위거인의 자네도 엘리자벨로 2세가 킹펀치로 깔끔하게 청소하면서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와노쿠니 편으로 넘어가 조로의 기술들이 진가를 발휘하는데 와노쿠니에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치즈기리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씌어 할복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거기에 23년 전 해적소동 중에 사라진 류마의 검 슈스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더해져 할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다른 사람이 진범인 걸 알아채고 할복용 단도로 거대한 참격을 날려서 건물과 함께 통째로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루피와 합류하여 이동하는 중 바질 호킨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바질 호킨스와 대치하는데 자신의 참격으로 호킨스를 베는데 성공하지만 집집 열매의 기묘한 능력 탓에 데미지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이도류 등류 사문으로 집 인형을 박살내버려 호킨스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오뎅의 딸 히오리를 도우게 되는데 히오리를 쫓던 카마조와 대결해서 사실상 규키마루와 2대1로 싸우고 있던 도중 카마조의 낫에 찔려준 불리한 상황이 되었지만 낫을 삼도류로서 연옥 도깨비 참수로 또 명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 오니가시마에서 퀸의 빙기탄을 맞은 와노쿠니 부하들의 전염을 막기 위해 백신을 갖고 있는 아프를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키쿠의 팔이 떨어진 것을 보고 급정색하더니 아프를 발견하고 사자의 노래 일격으로 그를 베어 넘기고는 빙기의 항체를 빼앗는데 성공하죠. 그 후 마르코의 발에 붙들린 채로 옥상으로 날아갔습니다. 빅맘과 카이도우의 대치 상황에서 빅맘이 헤블리 파이어로 루피를 공격하려 하자 키네몬의 기술인 여우불 호무라베기를 써서 프로메테우스를 아예 두동강 내버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에게 연옥 도깨비 참수를 시전해 카이도우에게 조금의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불만족스러웠는지 엠마의 힘을 해방할 필요가 있다며 독백했죠. 그리고 카이도우가 날린 괴풍을 엠마로 튕겨내며 막아낸 후 카이도우가 루피를 향해 보로브레스를 사용하려 하자 로우의 샴블즈로 카이도 앞으로 이동한 뒤 보로브레스를 두동강 내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일도류 비룡화염을 사용하여 카이도에게 공격을 가하며 오니가시마 해골돔의 뿔이 두동강 나지만 빗나가버렸죠. 그 후 기어포스 변신이 풀려버린 루피를 공격하려는 빅맘에게서 루피를 구해내며 하지만 카이우도가 회오리라는 기술을 쓰자 루피를 놓치게 되고 카이도우가 루피를 잡아먹자 흑승드래곤 회오리치기로 카이도우에게 유효타를 입힘과 동시에 루피를 구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에 맞아 데미지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동료의 작전을 위해 프로메테우스를 공격해 빅맘을 도우러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를 보면서 눈을 어떻게 할까 혼잣말을 하던 중 조로가 그전에 자신을 상대하라며 자신의 기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이브 들어서 처음으로 구도류 아수라 발건 망자의 장난을 사용했는데 그 위력은 카이도우의 몸에 흉터로 남을 상처를 입힐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패왕색을 이용한 것이냐며 놀라지만 조로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대묻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패왕색을 쓴 것인지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죠. 카이도우는 조로의 공격이 영원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조로를 인정해주고 그대로 끝장을 내려 하지만 로우가 덤벼들었는데 하지만 로우와 함께 조로는 뇌명팔괴를 맞고 그냥 뻗어버리고 말죠. 그 후 초파에게 치료를 받고 카이도우의 오른팔인 킹과 상대를 했습니다. 킹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도중 킹의 소드브레이커 형태로 변한 검에 의해 두 검을 빼앗기고 얼굴에 펀치를 맞았지만 화도 일문자로 받아내었고 킹의 마스크를 손상시키자 분노한 그의 무차별적인 참격을 막지만 이내 날아가버리죠. 킹이 인수형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해오자 삼도류 그 코랑이 사냥으로 막아보지만 실패하고 오니가시마 밖에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도류 클리어랜스라는 마치 검 월보 같은 기술의 반동을 이용해 가까스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킹에게 고전하면서 킹의 날개와 등에서 불타는 불꽃을 보고 킹이 어인도 거인도 아님을 직감하고 갑자기 엠마가 폭주하면서 그의 무장색 폐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해 또 위기가 시작되죠. 다시 엠마를 제어해내자 킹이 달려들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서 멈추자 무슨 꿍꿍이냐며 3대 귀철로 찌르지만 킹은 멀쩡했고 오히려 폭발로 나가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장색으로 방어에 살아남았고 곧바로 사자의 노래로 반격하지만 데미지가 먹히지도 않았죠. 하지만 엠마가 또다시 폭주하기 시작하고 결국 엠마를 억지로 억누르다가 초자중앙을 옆구리에 정통으로 맞고 검들을 놓침과 동시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이에 재빨리 3대 귀철을 회수하지만 곧바로 킹의 불을 두른 발차기에 또다시 나가떨어지고 이어 1, 2상황까지 맞고 처박힙니다. 검이 자신이 손에 넣은 게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는 검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쥐고 폭주하는 엠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폐기를 지속적으로 방출해야 하기에 위험성을 염려하다가 상관없다면서 폐기를 방출하는데 무장색이 아니라 폐왕색 폐기가 방출되면서 주변 졸개들을 기절시키는 미친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기어이 파악한 킹의 약점과 폐왕색 폐기를 사용하여 킹에게 유효타를 먹입니다. 격전 중에 다시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킹에 당황하지만 이내 속도에 적응하여 액항조로 킹의 몸통을 베어버리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폼 미쳤다는 말이 나오는 장면인 조로의 신기술인 여망삼도룡 103정 비룡시극과 킹의 최강 기술로 보이는 어수 활용왕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킹의 몸통을 크게 베고 오른쪽 날개까지 잘라내는 치명상을 입혀
승리하는 장면을 끝으로 막을 내렸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